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미러키 로타리 해머드릴 M18CHP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러키에서 판매하고 있는 로타리 해머드릴이 총 5종류가 있습니다. 12V 제품 1개를 포함하면 6가지 제품인데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18V를 사용하는 로타리 해머드릴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모델은 M18CHP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의 제원은 타격 에너지는 4.5줄, 무브와 회전수 1350rpm, 분당 타격수는 5000bpm, 진동 감쇄 시스템 ABS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작업 능력은 콘크리트 28mm, 목재 30mm, 철재 13mm입니다. 작업 능력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모드는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해머 드릴 모드와 치즐링 모드. 이거는 치즐링이 되면서 회전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드릴 모드입니다. 집진기는 옵션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무게가 지금 들어보면은 상당한데요.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5A 배터리를 끼우고 4.2kg 정도 됩니다. 4.2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러키에는 총 5가지의 18V 로터리 해머드릴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M18CHX 이 모델은 타격 에너지가 2.5줄입니다. 지금 이 제품보다는 2줄 정도 떨어지는 제품이고요. 무브와 회전수는 1400rpm, 분당 타격수는 4900bpm. 똑같이 진동 감쇄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고요. 콘크리트 26mm, 목재 30mm, 철재 13mm. 그리고 역시 모드는 해머드릴, 드릴, 치즐링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LED 조명이 적용이 되고요. CHX와 CHP 두 가지 모델만 집진기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진이 필요하신 분은 이 두 가지 모델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M18CHM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타격 에너지가 6.1줄입니다. 타격 에너지만 봤을 때는 CHM 모델이 가장 많은 타격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이 제품은 무브와 회전수가 450rpm으로 낮은 편입니다. 분당 타격수는 3000bpm, 진동 감쇄 시스템은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작업 능력이 콘크리트 40mm입니다. 이 제품이 28mm인데 반해서 콘크리트 작업 능력이 상당히 우수하죠. 타격 에너지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 제품은 저속이기 때문에 코어 작업에 적합한 것 같은데요. 제원표에 보면 100mm 코어 비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HD18HX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명도 그렇고 외관상 봤을 때 출시가 된 지 꽤 된 제품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타격 에너지는 2.4줄로 가장 낮고요. 무브와 회전수는 1400rpm, 분당 타격수는 4200bpm입니다. 대부분 성능이 낮은 편이고요. 하지만 진동 감쇄 시스템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작업 능력 콘크리트 24mm, 목재 30mm, 철재 13mm로 콘크리트 작업 능력만 다른 제품보다 떨어집니다. HD18HX 모델도 해머드릴, 드릴, 치즐링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LED 라이트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진기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M18PH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제가 봤을 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제품 같은데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상위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출시된 지가 얼마 돼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미러키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대부분의 사용 설명서를 다운을 받으려고 해도 사용 설명서를 다운을 받을 수가 없고요. 아직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상세한 제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작업 능력이 나와 있지 않고요. 진동 감쇄 시스템이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공식 사이트에서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무브와 회전수가 1300rpm이라는 것과 분당 타격수가 7000bpm이라는 것, 그리고 치즐링 기능이 빠진 해머드릴 기능과 드릴 기능, 이렇게 두 가지의 모드만 된다는 것입니다. 타격 에너지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초기 SDS 플러스 초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M18CHM 그 모델은 SDX 맥스입니다. SDS 플러스와 SDS 맥스가 더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SDS 날이 그렇듯이 날을 끼울 때는 그냥 밀어서 껴 넣으면 되고요. 뺄 때만 이 레버를 뒤로 누른 상태에서 해제를 하면 됩니다. 모드 선택은 이 위에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정회전과 역회전을 할 수 있는 레버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ABS 시스템이라고 진동 감쇄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곰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움직여 보면은 모터가 있는 부분하고 뒤에 손잡이 부분이 다 따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 감쇄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보조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이 보조 손잡이는 깊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봉이 하나 들어 있죠. 지금 그 봉이 없는데 이 빨간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그 봉을 여기다 끼워서 깊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게이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품 대비해서 모터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의 높이는 245mm 정도 되고요. 제품의 전체 길이는 300mm가 살짝 넘습니다. 무게는 아까 측정해 본 것처럼 4kg가 넘고요. 무게가 상당히 무겁고 간단한 한마 드릴 작업을 하기에는 무게가 좀 무거운 편입니다. 하지만 제품은 상당히 튼튼해 보입니다. 작업 능력도 콘크리트 28mm면 웬만한 세트 안칸은 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 모델이 좀 무거우시면 콘크리트 작업 능력 16mm까지 되는 M18BH 그 모델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무게는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지 않아서 무게는 모르겠지만 가장 신제품 같고요. 가장 가벼울 것 같습니다. 로타리 햄머 드릴이 12V 모델이 하나가 출시되어 있는데요. M12CH입니다. 이 제품은 무브와 회전수가 900rpm이고요. 분당 타격수는 6575bpm입니다. 치즐링 기능을 제외하고 한마 드릴링 또는 드릴링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작업 능력이 13mm입니다. 그래서 12mm 즉 2분의 1인치짜리 세트 앙카 혹은 9mm 흔히 말하는 3부짜리 세트 앙카 작업을 위주로 하신다면 무게가 가볍고 공구 사이즈가 훨씬 작은 12V짜리 제품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머 드릴 라인업이 많은 편입니다. 용도에 맞는 해머 드릴을 사용하시는데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여러가지 작업 환경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